안녕하세요, 쿨입니다. 오늘은 헬로우 카봇의 킹 가이더를 리뷰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킹 가이더는 앞에 있는 쿨 가이더와 핫 가이더가 합체하는 합체 로봇이고, 합체 기믹 이외에도 보이는 비클 하나가 하나의 독립적인 로봇으로 변형 가능한 플레이밸류가 아주 뛰어난 제품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번 카봇이 삼바 모드라고 해가지고 비클 하나가 단지 로봇으로 변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서브머신, 뭐 비스트에 가까운 형태의 머신이 하나 더 존재하는데 그거랑 삼바 합체라고 하는 또 특별한 기믹도 있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거는 지금부터 리뷰를 진행하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비클 모드를 좀 보자면 우선 쿨가이더가 뒤에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트럭, 그리고 핫가이더는 뒤에 크레인을 싣고 있는 트럭이란 이미지네요. 특히 쿨가이드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트럭의 이미지에 가까워서 조금 친근감이 드는군요. 반면 핫가이드는 요즘 뭐 건설 차량도 요런 이제 디자인의 차량도 많다고 하니까 아예 현실성이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친숙함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이라면 될까? 그러한 느낌입니다. 여전히 바퀴의 휠은 도색되어 있지 않고 디테일은 최소한으로 되어 있는 게 좀 카봇스럽다, 연합되어 카봇스럽다란 인상입니다. 기믹으로서는 바퀴가 굴러가는 것 이외에 크레인이 상하 움직인다, 그리고 끝에 갈고리 부분이 조금 움직이고, 이게 조금이지만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기믹이 있어요. 참고로 이거는 떨어지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당기려면은 조인트 방향과 동일하게 이렇게 힘을 가해야 하다 보니까 쉽게 떨어지는 게 난점이네요. 아무튼 디테일은 이러하고 사이즈는 매번 꺼내는 디러스 클래스의 트랜스포머랑 비교하면 요 정도 차이로, 트랜스포머의 리더 클래스보다 살짝 큰 그 정도 사이즈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두 비클을 변형시켜 로봇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참고로 이번 제품에서는 각계의 로봇이라고 해도 메인 메카, 서브 메카가 나눠져서 그게 합체의 삼바 모드라는 하나의 형태가 된다고 했는데, 그 삼바 모드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분리해 메인 메카랑 서브 메카를 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렇게 하는 편이 이따가 킹 가이드로 합체할 때 더 보기 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쿨 가이더부터 우선 뒤에 있는 컨테이너를 분리시켜 주고, 뒤에 있는 클리어 파츠 그리고 좌우에 있는 무장 파츠를 떼어줍니다. 참고로 밑에도 있어요. 네모난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를 당겨서 분리시켜 줍니다. 이제 이쪽에 차량이랑 앞에 있던 컨테이너, 요 두 개가 중심이 되는 메인 메카가 되죠. 우선 바퀴를 접고 뒤에 요 판넬, 이거를 뗀 뒤에 프론트를 90도 꺾은 뒤 밑에서 발을 전개하고 분할하고, 뒤에 이쪽에 네모난 움직이는 판넬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 로봇의 머리를 전개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컨테이너를 반으로 나눠 이쪽에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본체 혈압. 참고로 이번 제품은 조인트가 아주 단단하다 보니까 힘을 아주 세게 주면서 끼워야지 겨우 혈압이 돼요. 안정성은 아주 뛰어날 것 같군요. 이 다음으로는 뒤에 있던 컨테이너, 이걸 잡고 당겨서 분리시켜줍니다. 이거는 이따가 뒤에 있는 클리어 파트랑 합체시켜 무기가 될 거고, 남아있는 파트는 그대로 본체에 결합해 백팩이 됩니다. 조인트는 요 등에 있는 여기 이 부분, 여기에 맞춰서 결합할 거예요. 결합하고 요 안에 있던 트리케라톱스의 머리를 내려서 뒤쪽에 요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구랑 백팩이 결합이 되죠. 이제 남아있는 파츠들, 컨테이너의 껍데기를 전개시킨 뒤 여기에 클리어 파츠를 결합해
클로로 만들고 안쪽에 있는 조인트와 팔 밖에 있는 겉에 있는 요 홈에 맞춰서 결합 시켜주고 한쪽에는 라이플 그리고 백팩에는 분리했던 요 작은 라이플 이걸 결합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쿨가이더의 완성. 다음으로 핫가이더인데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짐 부분 크레인이랑 컨테이너 요 두 개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바퀴 뒤에 무작에 해당하는 파츠가 있는데 이거를 당겨서 분리시켜줍니다. 무장을 떼고 이 다음의 변형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다른 게 있다면은 옆에 있는 판넬이 스커트가 아니라 다리 쪽에 간다 그 정도의 차이려나 뒷바퀴는 접어서 어깨 쪽과 결합하는 조인트를 드러나게 해주고 발을 이렇게 프론트를 90도 가동시킨 뒤 뒤쪽에 발이 있거든요. 로봇의 발이 있는데 여기 이중경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용해 밑으로 내려서 이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등 쪽에 있는 이 판넬에 눌러서 로봇의 머리를 전개. 분리했던 컨테이너는 그대로 판으로 나눠 전개해서 본체에 결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결합. 이 다음으론 이쪽에 크레인 이거를 백팩으로서 결합시켜줄 거예요. 우선 이 측면에 이따가 보여주겠지만은 이게 세븐메카의 브라키 이름 뭐였지? 브라키레인이라는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컨셉의 세븐메카가 되는데 그 다리를 이렇게 살짝 올려준 뒤 뒤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시켜주고 뒤쪽에 크레인을 당겨서 분리시킨 뒤 요거를 이제 갈고리가 있는 부분을 나눠서 분리시켜줍니다. 이 갈고리가 있는 부분은 갈고리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위쪽에 판넬을 전개시키면 이제 브라키의 얼굴이 나오는데 한쪽은 꺼내고 한쪽은 집어넣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쪽에 네모난 핀이 있는데 이 핀과 위쪽에 있는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 브라키의 머리를 그대로 로봇의 머리 위에 씌우는 요런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백팩의 결합은 끝났고 분리했던 이 파츠는 안쪽에서 손잡이를 꺼내 쉴드로 쥐어주거나 옆에 있는 홈에 맞춰서 끼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손에 들려줘서 라이플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무기 이거는 아까 쿨 가이드와 마찬가지로 뒤에 백팩에 결합할 수 있는데 이쪽에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이걸로 핫 가이드도 완성.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체라고 하면 될까 코어가 되는 로봇 두 개는 거의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상체 위로는 거진 똑같고 하체는 조형이랑 이제 겉에 처리가 살짝 다르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느껴지는 느낌이었고 로봇의 개성을 살려주는 거는 이제 로봇 본체가 아니라 뒤에 붙는 서브메카들의 개성이라면 될까? 이쪽은 트리케라톱스, 이쪽은 브라키사우루스의 개성을 살려주는 투구 그리고 백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서로 개성있게 나눠져 보인다 라는 인상이었습니다. 무장도 한번 가고요. 아마도긴 하지만은 중간에 코어가 되는 로봇은 이 뒤에 붙는 암호에 따라서 보여지는 인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의도의 개성이 좀 약한 밋밋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의 헤드는 마스크에 대해 뒤에 이 공룡 머리를 치우면은 SD 건담의 투구를 벗긴 건담의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가슴은 클리어 파츠의 은색으로 또 도색이 되어 있네요. 핫가이드도 마찬가지로 브라키 머리를 치우면은 SD 건담의 이제 투구를 뺀 헤드를 보는 듯한 그런 모양새의 헤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마스크 헤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슴은 클리어로 되어 있고 가슴 장식은 서로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어깨부터 이제 가슴 이런 부분들이 조형이나 이제 컬러적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확실하게 있긴 하지만 실루엣이 동일하다 보니까 크게 바뀌었다는 인상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뒤에 있는 백팩들은 서로 교차해서 합체하는 게 가능한데 공용 조인트다 보니까 그냥 떼서 그대로 결합하면 돼요. 교체해서 합체시키면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매번 꺼내는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했을 때 대충 이 정도 차이로 한 볼륨적으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다음으로는 가동인데 일단 두 메카 모드 동일한 가동이기 때문에 하나만 대표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가 회전이 되고 그리고 어깨 쪽지는 끝에 있는 파츠를 올린 상태에서 최대 여기까지 올리는 게 가능하고 바퀴 쪽에 락을 풀고 올리면은 더 올릴 수 있긴 해요. 다만 여기에 딱히 고정하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포징을 잡기에는 다소 애매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팔 밑에 팽축 같은 거 없고 팔꿈치 관절도 안쪽으로 움직이는 가동이다 보니까 포징을 잡기엔 좀 애매한 가동이죠. 그런 다음 허리는 고정이고 고관절은 앞으로 90도 뒤로 백팩이 있다 보니까 거의 못 움직이고 그 이상 올려버리면 백팩이 떨어지게 돼요. 그 밑에 팽축이 있어 회전이 되고 무릎은 90도 정도 가동이 됩니다. 발목 같은 경우는 일단 쿨가이더가 수납하는 방향으로 가동이 되고 핫가이더 같은 경우는 이중경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 더 이제 뉘앙스를 잡는 움직임이 가능하죠. 그리고 덧붙이자면은 이건 이제 가동 이야기는 아니고 제일 처음에 이 브라키 머리가 떨어졌잖아요. 이쪽에 고정성이 꽤나 약하다 보니까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가동은 이러했고 다음은 이 백팩들을 떼서 각각 트리카고 그리고 브라키 레인의 이제 서브 메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백팩을 떼고 무장 떼고 머리 부분을 들어 올려주고 일단 트리카고부터 볼 건데 요 판넬 이거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내려서 접어 이쪽에 발이 드러나게 해주고 발을 전개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꼬리가 수납되어 있는데 꼬리를 전개시키고 머리도 여기에 맞춰서 돌려준 뒤 이게 지금 나사가 보이는 이쪽 중심으로 가동이 되고 그 안쪽에도 축이 하나 더 있어서 그대로 내려 이 위치에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걸로 트리카고의 변형은 끝이 났고 다음은 브라키레인을 볼 건데 백팩을 떼고 무장을 떼고 그리고 머리 떼고 이쪽에 라이플 이것도 사용해 줄 거예요. 우선 다리를 밑으로 내려주고 뒤쪽에 꼬리를 전개 그리고 브라키의 머리를 이렇게 지금 이게 축이 살짝 대각선으로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대각선에 맞춰서 한쪽이 좀 더 앞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를 잡아 모아줍니다. 그런 다음 목을 연결
그리고 아까 비클모드 때와 마찬가지로 본체에 결합하면은 두 머신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디자인을 보자면 트리케라톱스랑 브라키사우루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잘 살린 것 같아요. 머리 부분만요. 이제 그 이외에는 발이랑 꼬리가 전개됐다. 그 정도를 빼면은 공룡의 특징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머리가 상징인 공룡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표현해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허용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메인 로봇들과 두면은 이러한 모양이 됩니다. 자, 대충 다 본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쿨가이더 그리고 핫가이더 트리카고와 브라키레인을 합체시켜 킹가이드로 합체시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모든 메카를 조각조각 분해시켜줍니다. 핫가이드 같은 경우는 양팔 그리고 머리를 수납해야 되죠. 분리했던 팔은 비클모드 때와 똑같이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서로의 조인트에 맞춰 결합한 뒤 끝에 있는 요 회색 파츠를 전개시켜 발 앞꿈치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따가 킹가이더의 발이 되는 부분이에요. 쿨가이더도 마찬가지로 무장 그리고 양팔을 분리시켜줍니다. 우선 양팔부터 서로 결합시킨 뒤 발 앞꿈치를 전개해주고 본체는 방금 전 핫가이드랑 살짝 다른 변형을 해요. 우선 머리를 수납하고 어깨 조인트를 회전, 그런 다음에 발을 모아준 뒤 발 앞꿈치를 수납해주고 비클 모드 때와 똑같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번에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 이쪽의 조인트랑 핫가이더의 이 머리 위에 있는 요 조인트 여기랑 결합하고 비클의 프론트에 있는 조인트를 요쪽에 결합할 거예요. 자, 해보자면은 일단 이제 이 사이드 스커트 이게 서로 간섭하는 걸 피하기 위해 이제 서로 맞닥뜨리지 않는 부위를 찾아서 움직여주고 그런 다음 뒤에부터 해결하죠. 조인트는 요 등에 있는 이 부분 여기에 결합해서 고정을 시킨 뒤 위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쿨가이더의 고관절을 이용해 내려 결합, 이런 느낌으로 결합해요. 분리했던 팔 파츠, 합체했을 때의 팔 파츠는 발 밑에 있는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 자, 이렇게 본체가 결합이 되었고 다음으론 양팔을 붙이도록 하죠. 우선 트리카고부터 보자면 이게 뒤에 조인트 있거든요. 이 조인트가 본체 위에 있는 이쪽 조인트랑 결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어깨고 이제 그 밑이 팔이 되는 구조인 거죠. 우선 요 공룡의 다리를 안쪽으로 수납시켜주고 꼬리를 넣을 건데 이 꼬리가 안쪽에 또 주먹이 있다 보니까 주먹만 남겨놓고 접어줍니다. 그리고 본체 결합. 반대편도 마찬가지. 브라키레인의 목을 떼어주고 팔을 전개하고 비클모드 때와 마찬가지로 다리를 정리 그리고 주먹을 전개. 그리고 방금 분리했을 때 이 목 중앙 부분 이것만 빼고 머리만 따로 남겨서
이쪽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에 맞춰서 머리가 대각선 위치에 고정하도록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대칭해서 공룡의 머리가 위치하게 되죠. 다음으로는 이쪽의 무기, 이 무기의 리테를 보면은 이게 투구 형태의 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파츠만 따로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요 파츠, 아까 쉴드로 사용했던 건데 이것도 손잡이를 안쪽으로 넣은 상태에서 본체에 결합할 거예요. 이쪽에 보이는 조인트, 이 부분에 맞춰서 결합. 그런 다음 본체 위를 보면은 아까 이제 머리를 꺼내려고 눌렀던 판넬 말고 그 밑에 또 다른 판넬이 있거든요. 이걸 잡고 킹가이더의 머리를 전개시켜줍니다. 요 머리 위에 네모난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투구 파츠에 조인트를 그대로 끼워 요런 식으로 씌워줍니다. 자, 본체는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무장을 한 대 모아 거대한 무기로 만들어줍니다. 끝쪽에는 쿨가이더의 무기, 그리고 요 앞에 부분엔 핫가이더의 무기를 이렇게 끼워주고 나머지 이 클로는 본체에 보면 여기에 동그란 홈이 두 개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킹가이더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우선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롬모드랑 비클모드 그리고 삼바 합체 모든 구조를 잘 섞어낸 합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변형하는 데는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조인트를 떼고 붙이고 할 때 특히 어깨 여기의 강도가 좀 이제 좋은 의미로는 되게 단단한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힘이 너무 필요해서 좀 손이 얼얼한 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적절한 강도를 원했는데 너무 좀 단단하다 뭐 이거는 사람 따라서 호불호가 되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것 빼면은 구조는 아주 완벽합니다. 다만 디자인은 아까 이야기한 쿨가이더 핫가이더와 마찬가지로 개성이 부족해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로봇에서 집중해서 볼만한 디자인적 요소라고 한다면 뭐 큰 개성이라고 한다면 어깨 그리고 머리에 있는 공룡 모티브의 머리들, 그거 빼고는 가슴에 클리어 파츠가 사용됐다, 이것 말고는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없어요. 인상에 남는 부분이 없다면 될까? 뭔가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늘 카보칩을 만지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번에도 좀 많이 아쉽군요. 가슴 부분의 클리어 파츠도 클리어가 사용돼서 좋긴 하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직접 이 가슴을 열어 제낀다 라는 프로세스를 빼고 디자인만 봤을 땐 조형은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부각되지 않고 단지 클리어가 있어 보인다 그 정도의 인상에서 그치는 게 있고 머리 부분도 트리케라톱스의 투구를 씌우고 있지만 내부의 페이스에는 이제 마스크에 대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SD 건담의 투구를 뺀 머리 조형의 디자인이라면 될까?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나요. 대충 요약하자면은 이론상 완벽해요. 이론상 이제 빅클이 나눠져서 하나는 서브메카 하나는 메인 로봇이 되고 이게 또 합체를 해서 쌈바모드라는 하나의 로봇이 된다는 거, 그거랑 그리고 같은 종류의 로봇을 합체시켜 거대한 로봇이 된다는 거,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정말 완벽한 컨셉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해요. 이론상은 완벽한데 뭐랄까 감성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될까? 저는 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장난감이 될 거예요. 대충 그 정도일 것 같고 또 크기를 비교하자면 방금 전에 꺼냈던 보이저 글래스 옵티머스랑
같이 뒀을 때 대충 이 정도 크기 차이입니다. 아주 거대하죠. 그리고 가동은 하반신은 아까 본 그대로예요. 그래서 상체 위주로 좀 보자면 어깨가 회전을 하고 팔꿈치가 움직이고 어깨 쪽지를 옆으로 올릴 수 있는데, 아까 쿨가이드 아까이드와 마찬가지로 횡축이 없다 보니까 포징을 좀 잡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머리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이 킹가이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좀 영상 길이도 길고 제 스케줄상 되돌리는 별점까지 보며 찍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 이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약하자면 이번 제품은 잘 짜여진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제품을 딱 열었을 때 제가 받은 인상이 옛날에 용자 시리즈라던가 뭐 거대한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비클 모드로 쫙 이제 조각조각 나눠져서 꽉꽉 차 있는 모습으로 포장이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열었을 때 텐션이 아주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조 또한 가지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게 여러 형태 그리고 합체를 즐길 수 있는 사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 말 그대로 이제 크리스마스에 선물하기 좋은 종합 선물 세트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장난감이에요. 그렇긴 한데 로봇에 대한 인상이 구조 이외에는 남지 않는다. 그 정도를 아쉬운 점으로 꼽을 것 같습니다. 뭐라면 될까? 좀 더, 구조도 다 좋긴 한데 조금 더 상징이 될 만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제품에 심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하여튼 디자인은 아까부터 계속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호불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 한 번쯤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조는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또 뵙도록 하죠. 쿨하였습니다.